광물이 모자란다. 광물이 더 필요하다. 광물이 모자란다. 에이, 깜짝이야. 광물이 부족하다. 무슨 건설로는 준비 완료. 버리디아 프라임 궤도에서 생방송으로 다시 전해드립니다. 발레리안 황제의 동맹들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만은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현재 괴핵은 일꾼들이 제논 수종을 채취해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는 것입니다만은 과연 통할까요? 본 기자의 직감으로는 글쎄요. 부족하다. 안철놈은 준비 완료. 방금 진동은 뭘까요? 무려 4천도에 달하는 죽음의 용암입니다. 몇 분에 한 번씩 차오르는 이 용암은 실로 경이롭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용암이 벌써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령관들이 고지대로 잘 비신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광물이 더 필요하다. 광물이 부족하다. 무슨 일이죠? 광물이 모자란다. 광물이 더 필요하다. 아, 종이. 건설놈은 준비 완료. 용암이 빠지면서 땅속에 있던 일부 수종이 드러났습니다. 운이 좋으면 일꾼들이 신속하게 수종을 안정화 장치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종을 안정화 장치에 가져오면서 시간을 좀 더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시간만으로 이 행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뭔 일 있어요? 부속 건물 완성. 광물이 부족하다. 광물이 모자란다. 광물이 더 필요하다. 광물이 부족하다. 광물이 모자란다.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폭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곧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용암 분출이 또 한 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UNN 방송에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투 준비 완료. 시간상 형상을 만들었다. 지금 철학이라 다름없습니다. 반드시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바. 잘 들립니다. 부속 건물 완성.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적 상황은? 업그레이드를 완료합니다. 확인했습니다. 듣고 있... 베스핀 가스가 부족. 부속 건물 완성.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하다. 계속하세요. 아, 이제 상황은 프로답게. 안 좋은 일인가요? 이제 남은 시간은 3분. 과연 사령관들의 머릿속은 어떤 생각일까요? 두려움? 의구심? 아마 둘 다가 아닐까요? 잘 들립니다. 듣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반드시 해내죠.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듣고 있습니다. 용암 불출이 또 임박했다고? 아, 난 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대리.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건설놈은 준비.
알겠습니다. 상황은? 업그레이드 완료. 가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끝. 듣고 있습니다. 뭔 일 있어요? 오, 광물이 부족하다. 저기 우리 기지 쪽으로 움직인다. 네라짐, 검을 밝혀라. 우방 지원 대기 중. 문출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적 병력이 곧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할 것 같다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널 고정. 광물이 부족하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작전 개시.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반드시 해내죠. 확인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3분 남았습니다. 홀로그램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말아주십시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계속하세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자, 가서 쐈지. 상황으로 가득 듣고 있습니다. 시간은 멈추겠다. 이동 중. 여기는 노바. 상황은?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여전히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일꾼들이 25% 안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활약이군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반드시 해내주십시오. 상황은? 여기는 듣고 있습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뭐라고 하셨죠? 우방 지원 대기 중. 시키면 해야죠. 무슨 일이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강력한 지진 활동이 버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동안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광물이 모자라네요. 용암이 또 한 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예, 예. 방금 뭐라고 하셨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상황은? 긴급 뉴스입니다. 용암 용룡, 줄여서 용암 룡이라고 불리는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상상도 못할 온돈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대기 중. 네. 광물이 더 필요하다. 무슨 뉴스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프로답게 가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방어를 시작해볼까? 상황은? 연구 완료. 듣고 있습니다. 광물이 모자란다. 광물이 부족하다.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지원 요청. 지원 요청.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듣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 모두 준비했다. 적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이동. 여기는 노바.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업그레이드 완료. 다시 말씀. 뭔 일 있어요? 상황은?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막 시청을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일꾼 하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자치령 군에서는 이번 참사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하다.
뭐라고 하셨죠? 지금 강대국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 한 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환경 안정화 장치가 50%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병력들이 아주 큰일을 해냈군요.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솔로몬 준비 완료. 접수할. 용암 도룡력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히 나설까요? 아니면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사령관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치솟는 마그마가 상부 성층권에 있는 우주선에까지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적이 공격해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프로답게 반드시 해라. 방어 드러냈을 때가 왔군. 에너지가 모자란. 다름없습니다. 다리고 있었습니다. 출동 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방어 드론 활성화.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아군이 적과 교전을 시작했다. 이동 중. 가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안 좋은 일인가요? 방어 드론을 가동하지. 적이 우리 기지를 위협하는구나. 놈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줘라. 확인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동맹 전투를 벌이고 있다. 듣고 있습니다. 이동 중. 명령을 내리십시오. 출동 안. 전장 상황.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시간 정지 중이다. 적을 쳐라.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진이군요. 용암 분출이 곧 뒤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도니 버밀리언은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시스템. 방금 뭐라고 하셨죠? 완성은 준비 완료. 도룡룡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고요. 완성은 준비 완료. 저는 용암이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대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아하, 대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준비 완료. 방금 뭐라고 하셨죠? 계속하세요. 간설로만 준비 완료. 즉시 듣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명령 대기 중. 방어 드론 활성화. 상황은 동맹 전투를 벌이고 있다. 방어를 시작해볼까. 동맹 전투를 벌이고 있다.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또 남쪽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듣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쪽으로 향한다. 방어를 준비해라. 적용령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 것 같군요. 동네 전투를 벌이고 있다. 적 병력 이동 중.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이곳을 공격한 아군이 적과 교전을 시작했다. 사령관의 일꾼들이 빨리 수정을 제치해야 안정화 장치를 가동할 수 있을 텐데요. 제치가 시작되는 대로 바로 소식 이어드리겠습니다. 에너지가 모자란다. 기지적 공격받기에 현대 과학의 경이로움이라.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아군이 적과 교전을 시작했다. 동력 전투기 전선 로봇이 공격받고 있다. 전선 로봇 준비 완료. 안정화 장치가 75% 충전됐습니다. 많이 온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많이 남았군요. 과연 무사히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전선 로봇 준비.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정말 대단한 치료장치구나. 기지가 부족하다. 갑니다. 어디 있어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명령대로 가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적이 우리 건설 로봇을 공격한다. 에너지가 모자란다. 잘 들립니다. 아, 끔찍한 소식입니다. 일꾼 하나가 저희 눈앞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른 일꾼이 작업을 이어나갔으면 좋겠군요. 지진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 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다음. 방금 뭐라고 하셨죠? 광물이 모자란다. 잘 들립니다.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사령관이 지금 막 일꾼을 잃으면서 소중한 화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과연 회수할 수 있을까요? 희망은 이렇게 사라지는 걸까요? 도령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고요. 곧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광물이 부족하다. 반드시 해내죠.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노바. 듣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프로답게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테크닉한 발사 준비 완료. 계획에 따르면 지금쯤 수정을 수집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아, 이런 의문이 드는군요. 발레리안 황제는 혹시 동맹을 잘못 고른 건 아닐까요? 가고 있어. 후방 지원 대기 중.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인가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끝.
상황은?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프로답게. 명령대로. 건설로봇 준비 완료. 이동 중.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저희쪽 지진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멘트를 뚫고 나오면서. 해리! 이건 너무 나부란 과한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에너지가 부족해. 용암 포격력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히 나설까요? 아니면은 이 생명체를 그냥 그대로 방치할까요? 가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아무튼 반드시 해내죠. 이동 중. 에너지가 모자랍니다. 잘 들립니다. 각종 일이 뭐든 용암 수확이 일단은 멎은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좋은 일인가요? 그렇게 하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상황은?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시키면 해야죠. 갑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예. 상황은? 계속 가세요. 네네. 여기는 노바. 알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방어드론을 가동할 주십시오. 프로다 드리가. 상황은 방금 듣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지금 감지되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 한 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공격받고 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자치령의 동맹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버리비아의 천연 자원을 차별적으로 파헤칠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